오신데 이렇게 와주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문화체육관광부에 오늘 조연선 장관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 못하시고 우리 문학에 대해서 관장하시는 문예실장 박영국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조는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오랜 세월 유구한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서 다듬어지고 정제된 우리의 민족시고 전통시입니다. 일본의 하이쿠, 일본의 전통시는 일본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세계적인 시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조는 그에 비하면 구시대 유물같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도 좀 많으시고 젊은이들도 같이 좀 반은 섞여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 것도 아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자 아닌가 생각돼서 마음이 좀 매우 무겁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 예로 우리 문학진흥법의 시조는 문학의 장르에서도 빠져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조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현대 시와 이렇게 같이 막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 영역도 그렇고 형식이라든지 명칭도 여러 가지로 굴려지고 이래서 이 시조에 대해서 좀 정형화된 것들이 좀 부족하고 형식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서 어떤 것들은 시와 뭐 영역도 좀 무너지는 경계도 무너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 문학진흥법에서 시조도 시의 일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시조협회의 우리 이석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조 6개 단체 대표들과 이런 분들이 9분의 이제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그동안 뭐 연구하시고 토론하시고 오랫동안 해오셔서 오늘 이제 시조의 명칭과 형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시조가 우리 이제 장르로서도 인정되고 아마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도 받고 앞으로 어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을까. 하이쿠 이상의 문학으로서 인정을 받는 오늘 아마 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우리 이석규 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시인들께, 시조 시인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 끝나면 바로 제가 이제 문학진흥법 문학의 정의에 시조를 포함을 시키면서 앞으로 시조가 더욱더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서 새로이 녹아나는 우리 흥이 많은 국민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행사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제가 사실 뭐 주최는 했지만 제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한국시조 옆에서 주관이 돼서 만드는 거에 저는 그냥 옆에서 조금 밀어드린 것 뿐이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아주 귀한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